안녕하세요. 맥앤 수석 아티스트 변명숙입니다. 저는 여기 맥앤 로건 쇼의 백스테이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번 맥앤 로건 쇼가 아주 미니멀해졌어요. 그래서 소녀스럽지만 여성으로 가는 그 중간에 그런 느낌 보여주면서 상기된 칩과 같은 톤의 립스틱 살짝 매트한 느낌으로 연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골격이나 그리고 음영감을 좀 살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의 칩을 연출하면서 살짝 상기된다는 느낌?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너무 윤기 있거나 너무 광이 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매끈하고 보송한 그런 느낌으로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시크해 보일 수 있거든요. 눈두덩이는 살짝 촉촉한 그런 글로스 타입을 선택하시고요. 그런 느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하고 미니멀하지만 그 속에 여성미는 살아있다. 오늘은 맥과 함께 맥앤 로건 패션쇼에 퓨어하면서 성숙한 소녀 느낌을 재현해 볼게요. 먼저 자연스러운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옐로우빛의 컬러 코렉팅 CC를 발라서 피부의 붉은 톤을 차분하게 보정해 줄게요. 이 제품은 롤링하면서 컬러 자체가 변하는 CC크림은 아니지만 CC크림의 특징인 투명하면서 가벼운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요즘 볼에 홍조가 올라와서 브러쉬로 두드려가면서 한 번 더 색상을 보정해줄게요. 잡티가 있는 부분은 소량의 컨실러로 커버해주고 붓펜 타입의 하이라이터로 이마와 콧대가 이어지는 T존, 눈 아래, 팔자주름 부분을 터치해주어 윤기나는 피부를 표현해줄게요. 이렇게 피부 전체는 가벼운 CC크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하이라이터나 파운데이션으로 표현해주니까 훨씬 더 가볍게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성숙한 소녀의 느낌을 나타내야 하는 만큼 가벼운 피부 메이크업은 필수겠죠? 얼굴 외곽 부분에는 미디움 다크를 가볍게 쓸어주어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어줄게요. 치크에는 크림 타입의 장밋빛 캐주얼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평소의 치크 영역보다는 조금 더 넓고 아래 부분까지 와일드하게 발라서 상기된 듯한 볼을 표현해 마무리해줄게요. 피부 메이크업의 마지막으로 투명 파우더를 가볍게 쓸어서 실키한 마무리를 표현해주세요. 퓨어리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 아래 점막은 화이트 펜슬로 채워줄 거예요. 이때 한 가지 팁은 점막을 채우기 전에 면봉으로 점막의 수분을 제거해주면 조금 더 확실한 발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점막을 채워준 후 혹시나 아래 속눈썹 모근에 묻은 화이트 아이라인은 면봉으로 자연스럽게 스머지해주세요. 깨끗한 스킨을 강조하기 위해 눈매에는 컬러를 더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눈두덩이와 눈 앞머리에 투명하게 반짝이는 립글로스와 펄을 넓게 발라서 스킨의 투명함을 배로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입술에는 매트한 타입의 누드 핑크 립스틱을 발라서 소녀의 상징인 핑크를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순수하고 미니멀하지만 그 속에 여성미가 느껴지는 성숙한 소녀의 맥앤 로건 쇼 메이크업을 재현해봤어요. 오늘 이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저에게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메이크업에 아이 메이크업을 더해주면 평상시에 소녀 느낌을 표현할 때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보여드린 메이크업은 세시 12월호에서 만나요. 안녕!